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에 의해서 15장 13절이지요. 야, 이 말씀에 의거해서 자, 따라 하십시다.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허비한 당자의 신하. 예, 지금 이 당자의 신앙은 잘 익은 황금박된 신앙입니까? 아직도 거기에 이르지 못한 신앙입니까? 예, 잘 익은 황금박이 되어야 곧 알곡 신앙이 되어야 곧 장성한 신앙이 되어야 곧 신령한 신앙이 되어야 우리는 신랑 예수님 재림 오실 때 맞이해서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죠. 그리고 무지하나 나타날 장세 이후로 개국 이르러 장세 이전 이후에도 없는 환란 시대의 적거리도 음력 거기 있으냐 붉은 육막의 세력 그리고 다양하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세신의 세력도 이길 수가 있죠. 야, 그러나 우리가 지금 잘 익은 황금박이 아직 되지 못한 이 당자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익은 황금박이 되는 그런 신앙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지금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당자는 내 중에 잘 익은 황금박 되었어야 안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도 다 당자 마냥 무지하는 날잘 익은 황금박 되는 그런 복된 신앙의 차원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야, 이제 성경은 문자적으로 알아봐. 성경을 아무리 문자적으로 알아봐야 이 계란을 먹되 못 먹는 것 같아요. 흰자 노란자는 먹지도 안 하고 그 껍데기만 먹는 것과 우리가 같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이 계란은 하나님이 닭 똥구멍을 통해서 양계장 사장님 아저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무슨 양식이요? 육의 양식. 그런가 하면은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40명의 성경 기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 오직 성경만 영생 얻는 복을 받는 영의 양식이요. 자연과학의 그 많은 분야의 그 많은 서적들, 그리고 철학 분야의 그 많은 철학 서적들, 그리고 다른 종교의 그 많은 경전들은 영생의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책들이 아니요. 오직 무슨 책만? 그렇습니다. 이것도 모르고서 신앙생활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많아야 말이에요. 또 주의 종 가운데는. 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도 이 육신의 양식 계란 마냥 껍데기 같은 문자적으로 된 성경 말씀 있고, 이제 흰자 노란자처럼 우리가 진짜 먹어서 그냥 건강 최고의 그냥 응? 건강식품이 지금 완전식품이 계란 아니오. 그래서 영의 양식인 성경도 속에 흰자 노란자 같은 성경 말씀이 우리가 알아서 먹어야 된다고요. 그게 멜기세덱에 관하여 해석한 말씀과 성경을 문자 속에 들어있는 해석에서 우리가 공부를
영생을 받을 때, 영생 얻을 수 있는 흰자 노란자 같은 진짜 영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석해서 우리 본문도 산 겁니다. 야, 13절 본문 맨 서두에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그랬죠? 그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 상고한 것처럼 내게 돌아올 분깃을 아버지야 탈락해가지고 간청해가지고 받았죠? 그거는 작은 아들만 받은 게 아니고 달라고는 작은 아들이 했는데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만 준 게 아니고 큰 아들에게도 줬습니다. 각자에게 줬습니다. 그러면 이 분깃고 재물이라고도 재산이라고도 또 하나는 살림이라고는 이 분깃은 뭐요? 그럼 성령의 은사라 말이요. 이렇게 해석을 해서 알아야 돼요. 이해가시면 말이요. 아버지는? 아버지 집은?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목사의 집이요. 이 해를 입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죠. 이거 목사님의 집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요. 그건 누구의 집도 아니고. 근데 잘못 오면 마귀의 집이 되어버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강도구를 장사하는 집. 그래서 그들에게 거기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또 주의 종로를 하는 그들에게 네 예배를 말하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이 성전을. 야, 아이들, 여기는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마귀의 소굴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교회에서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은사까지 받았다 그 말이오. 이해하시나요? 야, 그랬는데 며칠이 못 돼요. 그 성령의 은사를 성령 충만 받고 이제 분량은 왜 분량이라 그랬어요? 각자의 분량 따라서 주시잖아. 분량 은사는 각자 분량 따라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재물이라고 되잖아. 다 받아가지고. 자기에게 준 분량, 그러니까 큰 아들에게 준 이 구름, 분기재물, 이 성령의 은사고요. 둘째 아들이 받은 이 성령의 은사고는 같겠어, 안 같겠어. 물론 큰 아들의 분량 따르고 작은 아들 분량 따르면 달라. 같을 수도 있지만 여기는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은 벌써 다르잖아. 그래서 여기서 각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줬는데 지금 작은 아들에게 준 거하고 큰 아들에게 준 거하고는 그 분량이 다릅니다. 성령도 하나고 은사도 하나요. 이해가시나요? 주님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시고 세례도 하나고 그런데 성령의 은사도 분량 따라 다르게 주고 직임도 다르게 주시고 성령의 역사도 다르잖아. 성령은 한 분이지만, 야, 그래서 큰 아들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 작은 아들에게 준 성령의 은사는 이제 분량이 다르게 왔다고 말해요. 분량은 다르게 주고 분량은 각각 달리 받았습니다. 야, 그런데 작은 아들에게 이제 분량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은사를 다 가지고 갔다 그 말이오. 그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 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래 가가지고 딱 이제 어디로 가버렸어요.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을 구체적으로 다른 거는 뭐요, 지금? 큰 아들은 모태에서 태가 안 받지 못한 에서족 속이고, 둘째 아들은 모태에서 택함 받은 야곱 족속 아니요. 야, 그래서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먼 나라로. 여기 먼 나라로 갔다는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알아야 돼요. 영어 성경 가신 분은 distant country 그랬죠. 먼 나라로 갔다. 이 말씀을 해석해서 알라니까 성경으로 찾아가서 해석해야 된단 말이요. 성경은 성경으로 찾아가서 해석을 하라고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어. 야, 먼 나라로 받은 바 그 재산 은사를 가지고 갔다고 하는 이 둘째 아들. 첫째, 우리가 상고할, 찾아가서 상고할 말씀이 많은데 우선 창세기로 먼저 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으로 우리 갑시다. 야, 창세기 12장 하면은 딱 잡힌 게 있죠? 그럼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딱 그냥 신비에 새겨져가지고 딱 생각이 나야지. 야, 12장 10절로 16절까지를 우리 함께 봉독을 해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봉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더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사라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아멘. 야,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지금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보면 갈 바를 모르고 딱 떠났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이르러가지고 거기서 세계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단도 쌓고 또 거기서 조금 옮겨가지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도 단을 싸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잖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은 지금 나라가 같은 나라요. 다른 나라요. 이게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자기에게 돌아올 분기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간걸 말하는 거야. 우리가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담과 하와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고 있었잖아. 근데 선악과 따먹음으로 음녀가 된거 아니에요? 음녀가 아이여가시나요? 그러니까는 입도 안 가리고 손도 안 가리고 눈으로 보고 걸어가서 손으로 따먹고 입으로 죄인 지었는데 의대를 가리라 그랬어. 그거는 뭐가 되었다는 뜻이오? 음녀신앙이 되었다는 거를 깨달아 알라고 딱 무화과나무를 엮어서 입을 가리라 가는 거, 손을 가리라 가는 거, 눈을 가리라 가는 거, 하체를 가렸던 거요. 그럼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음녀가 되면 영생을 못 얻고 신부신앙을 가져야만 영생 얻는다는 진리. 그래서 인류 역사 마지막에도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 재림 올 때도 뭐가 되라고 해서 맞으려면.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큰 음녀 여왕 그다 멸망 아니야. 그런데 해를 입은 여자 신부를 위하여 그거 영생을 했잖아. 아까도 말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왜그 모양 그꼴 됐어? 그런데 디토 장군에서 완전히 망하고 멸망당했어. 그것도 음녀신앙 된걸또 알아야 되는 거야. 음녀신앙 된 거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간 거는 무슨 신앙이 됐다? 와이프 뺏기고 돈 벌었다 그러지 말고. 그래서 음녀의 신앙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복받는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의인의 형통이 복이 아니고, 아, 그 와이프 뺏기고 거기서 여기저기 바로가 막 재물 많이 줬어요, 안 줬어요? 내려갈 때는 먹을 것도 없고 지금 그래서 그 내려갔는데 이제 와이프 뺏긴 다음에는 바로가 이거 막 줬다고 또 나와야 안 나와요? 왜? 그래서 음녀 신앙이 되면 이 땅에 복을 또 근데 그거는 의인의 형통의 복이 아니고 악인의 형통. 그 악인의 형통은 받으라겠어요? 부러워지도 말겠잖아요. 야, 호세아의 경우에 호세아. 호세아도 음녀예요. 아, 호세아면 누구를 알아야 돼? 술람미 여인이라면. 술람미 여인이라면 아주 신부 중에 아주 신부로 그냥 우리가 탁 신비에 새겨져야 돼. 근데 호세아의 와이프 고메라니. 고메라면. 고메라면 그 음녀라냐? 엉그려. 그거는 호세아 때문에 음녀가 되었어요. 그럼 여기 지금 사라가 지금 여기 지금 저 음녀가 된 거라고 보고 고메리 음녀가 된 거고는 이게 지금 그런 차원이 다르고 지금 이 종류가 다른 거요. 그거는 호세아는 그냥 호세아 그 음녀질에다 돈 벌자 그랬어요? 요새 그냥 마누라도 그냥 내 던지면서 돈번 놈들 많아 말이야. 하여튼 말세는 말세 지금 별짓 다 하잖아 요새 지금. 그거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계가 기독교가 먼저 부패고 그 다음에 세상이 부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계는 지금 무슨 교회 시대요? 나우디아 주제. 에서부두사빌라. 누따가 종교계에 일으킬 때보다 지금 우리 기독교는 더 부패했다고 성경에 써놨어. 그럼 천지는 변해도 일제면역도 변치 않는 망고의 진리만 되어 있는
있는 이 성경에 딱 기록도 있잖아. 그 특별히 어디 기록도 있어?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에 딱 기록도 있잖아. 나오대교회. 그리고 그 외에도 쫙 기록도 있지만. 호세아의 와이프는 고멜은 그 자신이 없네요, 그거는. 호세아하고는 관계없어. 호세아는 어쨌든지 가서 빼오잖아. 며칠 되면 또 가야 안 가요. 그것도 데려다 놓으면 너 제발 그러지 마. 그래서 며칠은 또 가잖아요. 그러 하나님이 모든 민족 중에서 영생의 복을 받으라고 신부신앙을 가져가지고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족들의 신앙의 그 모양 그 꼴이라는 것을 고매를 통해서 다 보여준 거 아니오. 그래서 네가 선지자 노릇을 보다 더 잘하라고. 지금 네 동족들이 네 와이프 마냥 바알을 섬기면서 막 음녀지도고 있으니 네가 더 마음 아프게 에? 네 동족들에게 응? 말씀을 사역을 보다 더 잘 감당해서 한 명이라도 더 영생의 복을 받게 하라. 그래서 지금 호면을 통해서 그런 거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서 지금 먼 나라에 간 탕자의 신앙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이번에는 누끼로 가겠습니다. 누끼. 야, 누끼를 다 펴시기 바랍니다. 누끼는 무슨 성경 다음에 잡지가 좀 사사기다. 만약 사사기. 사무엘상 앞에. 야, 누끼로 왔습니다. 1장 1절 5절 말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거나 또는 성경 공부 시간을 이 성경 말씀을 전해주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알려고 오는 거야, 알려고. 세상 무슨 분야에 뭘 알려고 오는 게 아니오, 이해가시나요? 야, 1절부터 4절까지, 5절까지 세작.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에셀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이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평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에셀이 죽고 그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이제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야, 이 말씀도 집을 나가 먼 나라로 간 둘째 아들과 같은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아니요. 이게 거기에서 예수님을 베들레헴이란 말은 떡집이라는 뜻 아니요. 그러니까는 영생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에서 또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을 딱 준 것이다가 내가 먼저 가니 너희들 또 영생의 말씀된 나를 잘 먹고 먹어서 알곡이 돼서 오라고 먼저 가셨잖아 신부가 돼서. 그래서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그런 대로 잘했어. 그러니까는 아버지의 집에서 둘째 아들이 딱 은사까지 받았잖아. 그와 같이 신앙생활을 거기서 그런 대로 잘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는데 또 어디로 가버렸어요? 모압으로 그냥 내려갔다고요. 모압. 그 모압은 어떤 곳이요? 모압하면 어떤 곳이라고 또 신비에 새겨져서 딱 입으로 나와야지. 그럼 노세 그 두 딸들의 큰 딸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곳 아니요? 그러니까 누구 새끼들이요? 음녀 새끼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똑같다는 걸 이해하지 말면 베들레헴은 또 엉키니까 지금 신부교에 있다가 그냥 또 음녀 교회로 그냥 우리 그냥 또 내려가 버렸다고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남편 죽고 아들 죽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꼴이 무슨 꼴이요? 남편 죽어버렸으니 뭐요? 과부도 있으니까 뭐요? 두 아들은 죽었으니 영생의 기업도 두 아들이 죽었으니 그냥 둘은 죽일 수 아니야. 그 남편이 없어졌다는 거는 신랑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해석을 해야 돼. 신랑 예수 맞이할 수 없는 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기업인 하늘나라 기업인 두 아들까지 죽어버렸다고요. 근데 한 명이 죽은 거 아니고 아들은? 그러니까는 신랑 예수 맞이할 수 없는 신앙이 없는 자는 둘은 증일 수 아니야. 반드시 어디 간다? 어디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천국 못 가면 갈 곳은 어디요? 그럼 천국 아니면 지옥 only two way밖에 없어. 이야! 그래서 지금 작은 아들 지금 먼 나라로 간지 은사까지 받아가지고 다 가져가는 그것도 지금 음녀가 되어가지고 지금 지옥 갈 낭에 빠졌다고요. 근데 또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누가? 룻도 나오미도 돌아오고 아브람도 돌아오고 룻도 돌아오잖아. 시간이 막 가는데 지금 그래도 5시간 야, 한 말씀 더. 아주 성경에 여기저기 그냥 시작된 말씀이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제대로 하는 거죠.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지금 영의 양식이 들어가는 거요. 사사기 16장 18절로 이제 사사기는 눕기 앞에 있어. 아유, 하나님이 아주 시간 바쁜 줄 알고 빨리 찾으라고. 어째 만사를 하나님이 주장하시니까 지금 눕기 보고 그 다음에 사사기 보고 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16절 22절 아니야. 18절 저는 읽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투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가르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투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끈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가니라. 드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였은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두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메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갈게 하였더라. 아멘. 삼손 똑보를 보세요.